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 준비를 해 주셨는데 GTX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그리고 페루 공항에 대한 사업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GTX 뭐 그런 거 하나도 먹히지 않고 지금 뭐 그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고 지금 자꾸 부정적인 뉴스만 나오는데 이거는 코인 주식 부동산을 통틀어 지금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GTX의 뭐 시니어도 지금은 뭐 부동산을 구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막 네. 뭐 몇 억씩 떨어지고 뭐 지금 오히려 뭐 3억을 계약을 했다가 3억을 포기한 사람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더 떨어질까 봐 뺐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만 해도 어떤 GTX를 그 건설한다고 했을 때 수도권 지역의 그 집값이 굉장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예 먹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이 어떤 자산 시장의 지금 위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뭐 GTX 호재발로 인해서 건설주가 움직이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GTX 자체 그 사업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만약 정말 진행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직접 우리가 타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삶의 질이 그 움직이지 못하겠으나 지금 이론이나 설계대로만 간다면은 정말 교통지옥에서 정말 해소가, 물론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이론과 설계만 본다면, 아, 정말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그 운영이 되면 지금 뭐 지하철 지옥이라던가 아니면은 광역버스 타고 뭐 저기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남성역이나 여기 이수역으로 오시는 그 수도권 분들 교통지옥에서 조금이나 해방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GTX라는 게 일단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빨리 달릴 수가 있냐면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미줄 형식으로 이어져 있고 뭐 회전 구간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직선으로 만약 달려가지고 그 목적지에 간다면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실현을 하려는 게 GTX입니다. 예.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지하철보다 더 밑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하 4, 50m. 뭐 이것도 뭐 온갖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뭐 원자력 태양광에 버금가는 지금 어떤 거의 무슨 정권의 운명을 건 듯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주 시끄러운데 지금 지하 4, 50m의 터널을 뚫어서 철도를 직선으로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달릴 수 있겠죠. 일반 지하철 대비 3, 4배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1시간 걸린다고 했을 때 10분 만에 주파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이거를 두고 뭐 아시죠? 뭐 맨날 5분 거리에 있네. 뭐 건설사들이 홍보하면 가보면은 그 5분이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거기까지만 5분이고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10분 걸리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 거점을 20분 만에 연결 가능하다. 이게 주요 컨셉이고 지금 A부터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나가요. 이게 왜냐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다 서울로 모이려고 하고 서울에 일자리도 많고 그런데 서울에 일자리는 많은데 문제는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서 거기서 출퇴근하는 인구는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GTX A부터 이제 막 쭉 나갑니다. 이제 막 Z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만지고 있는 거는 A밖에 없어요. 그것도 A도 사실은 지금 계속 뭔가 중간중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막 늦춰지면서 이 경기도민들이 되게 반발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GTX A 노선은 파주, 일산, 삼성, 동탄을 연결하는 82.1km의 엄청나게 큰 구간인데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42.6km. 요거는 수익형 민자 사업이라고 BTO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BTO는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예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지자체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업 시행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게 BTO에서 민간이 주도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죠, 민간이.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중앙정부랑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
뭐 원자력 세일즈에도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내 사업에서는 GTX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 정부에서 빨리 좀 시행을 하라. 지금 2024년에 이거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체 개통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무리수입니다. 안 되고 지금 이 분리 개통을 왜냐면 그 삼성역을 통과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2024년까지 완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028년이 가야 완공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을 빼고 그럼 나머지 양쪽에 두 개를 그냥 따로 개통하는 분리 개통 그게 지금 최선이긴 한데 어쨌든 빨리 추진하라. 정부에서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엄영서 국토교통부 2차관이 최근에 며칠 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현장 소장단 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GTX 사업을 강력히 주문을 빨리 시행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으니 GTX 추진단을 확대할 것이고 조속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수서 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 개통 목표고 국토교통부도 예산을 늘렸습니다. 지금 GTX 예산 올해 6,512억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218억 원 추가해서 6,730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GTX-A의 그 민자 구간 부분 거기에 3,395억 원 그리고 재정 구간 부분 있죠. 삼성에서 동탄 거기에 1,664억 원 투자를 하기로 지금 결정했는데 이게 올해 본 예산에 비해서 민자 구간은 87억 원이 늘었고요. 재정 구간은 364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이랑 지금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듯이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도화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설계 회사인데 뭐 EPC 사업도 하고요. EPC는 설계 조달 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고 글로벌 컨설팅을 한다던가 PMO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통합 사업 관리 시장 진출 뭐 이런 거 아니면 SOC 사회 기반 시설 민간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GTX-A 그 사업권 획득을 했는데 2018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재무투자자 주도형 민간투자 사업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은행이 뛰어들었어요. 여기서 신한은행이 재무적 투자자로 뛰어들어서 은행권도 이런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신한은행하고 DL-ENC가 컨소시엄이었고 신한은행 컨소시엄에서 신한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를 맡았고요. 대림산업이나 SK건설이 시공사,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로 도화 엔지니어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FNF가 테일러메이드 인수할 때 보면 아시다시피 FNF가 전략적 투자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재무적 투자자는 단순히 돈을 지금 지급을 되는 거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 전략적 투자자라는 것은 이 어떤 사업을 이해하고 컨셉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적 투자자로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단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주도하고 컨셉을 이해하고 그런 업력을 가진 회사라는 것이죠. 설계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랑 KRTC가 맡았고 차량은 현대 로템이 만듭니다. 운영은 SR이 하고요. 그래서 이 어떤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2018년에 이걸 획득했고 GTX-A 노선만이 지금 공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공정률은 한 4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완전 개통은 불가하더라도 분리 개통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그 도화 엔지니어링의 어떤 도화 엔지니어링이 가져가는 이 지분만큼 수익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엔지니어링 그 회사로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진을 더 높이고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PMO,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통합사업관리 시장, 이거를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톰 크루즈가 부르주 칼리파를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CG인 줄 알았잖아요. 감독도 그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자고 했는데 톰 크루즈가 진짜 부르주 칼리파에 매달렸어요. 근데 그 부르주 칼리파를 만든 업체가 바로 우리나라 삼성물산입니다. 근데 삼성물산은 뭐죠? 건설사입니다. 삼성물산이 부르주 칼리파를 건설하면서 가져갔던 그 금액이 가장 크긴 커요. 근데 거기서 설계를 맡았던 외국 회사가 있는데 그 설계를 맡았던 회사가 삼성물산보다 가져간 돈은 반밖에 안 됐는데
문제는 1인당 생산량이 훨씬 높았어요. 예를 들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천여 명이 투입됐어요. 건설 사업에는. 근데 설계 사업자는 100명밖에 투입이 안 됐는데 삼성물산이 가져온 돈에 2분의 1을 번 거예요. 반을. 그러니까 1인당 생산성이 훨씬 높은 거죠. 네. 그 엔지니어링사가 주도를 해서 PMO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밖으로는 뭐 건설 부르주 칼리파를 삼성물산이 해서 뭐 우리 위상을 높이고 이러잖아요. 그때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샌지베이도 쌍용건설이 만들었어요. 근데 항상 건설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건설업계가 건설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건설사 위주로. 근데 이 PMO 사업이란 건 아까 말했듯이 엔지니어링사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사가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주도를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사정상 건설사가 약간 뭐 우위에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설계자가 주도를 하는 것을 건설사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가 우리나라는 1등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PMO 사업이 확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사에 비해 그 뭐 을이나 중소기업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외를 뚫은 거예요. 거기서 어딜 뚫었냐? 바로 페루입니다. 페루의 잉카 문명이라고 막 문명의 어떤 근원지잖아요. 근데 거기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숨쉬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페루 쿠스코주에 이 정부청사 친체로 신국제공항 건설사업 이 부분에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PMO 사업 요걸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건설사가 엔지니어링사보다 약간 지금 뭐 주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사가 주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에서 도화 엔지니어링이 PMO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역사적인 부분이고 이 건설 사업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장폴 베나벤테 쿠스코 주지사가 작년 11월 19일입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페루 쿠스코 주민들이 40년 이상 간직해온 꿈을 이루는 날이 될 것입니다. 11월 19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공항이 있어요. 마추픽추. 거기가 바로 잉카 문명의 근원지인데 여기 관광을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아까 말한 대로 공항 자체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데 있고 공항 이 이착륙 이 구간이 너무 짧아요. 이쯤 국제공항 활주로가 3.4km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대형 비행기는 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앉은 다음에 꽤 많은 부분을 돌아야 되는데 돌 구간이 부족해요. 굉장히 무리한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기가 가다가는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마추픽추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쿠스코 벨라스코 아스테데 국제공항. 이게 사실은 그냥 지금 현재는 이 페루 주민들만 이용하는 국내 공항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큰 비행기가 착륙이 불가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산악지형이어서 대형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해발 고도가 엄청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입니다. 소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우리나라 김포공항도 그 얘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페루 정부가 친체로 공항 건설에 약 7,600억 원을 투자를 하고요. 이게 총 4km 길이 활주로에 탑승구 터미널 1개동 포함해서 건물 15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연간 최대 570만 명 이용하는 국제공항 건설, 이게 목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공항공사가 주도를 해서 정부 간 계약에 따라서 페루 정부가 발주처입니다. 근데 페루 같은 경우에 뭐 잉카 문명의 근원지고 이러지만 지금 이런 건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간 계약으로 한국공항공사와 계약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건설사, 무슨 설계사 이런 게 들어가서 페루의 이 공항을 친체로 공항을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다 끝 시작부터 마무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PMO 사업 이 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이 역사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런 PMO 사업이 우리 국내에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면 아까 삼성물산의 부르주 칼리파 사례에서 들다시피 1인당 생산 능력, 1인당 마진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사업사가 건설사에 비해 밀리는 부분을 만회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PMO 사업의 어떤 성공 사례들이 축적되고 레퍼런스가 쌓이다 보면은 아 엔지니어링사가 주도하는 것이 생산 능력이 훨씬 좋고 마진이 좋구나. 엔지니어링사의 능력도 좋네. 이러면서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GTX-A 구간에는
참여를 했고 GTX BC, D, E, F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도 지금 도화 엔진은 계속 입찰을 하고 있어요. BC, 그 B 이유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국가 사업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는 두 개 이상 회사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전부 다 노선당 하나씩밖에 입찰을 안 했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지금 다 파토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설 경기가 풀리고 이러면은 이제 두 개사 이상이 입찰하면은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지금 계속 도화 엔지니어링도 설계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만 좋아지면 GTX A 사업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낸다면은 그 이상 구간에 Z까지 구간에 또 도화 엔지니어링이 뭐 따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유일하게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GTX A 사업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 전략적 투자자라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요. PMO 사업에서 지금 해외 부분에서 신체로 공항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 어떤 PMO 사업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사도 우리나라에는 워낙 건설사 위주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엔지니어링사의 어떤 앞으로의 시가총액의 그 커가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의 GTX 사업 그리고 페루 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사항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도화 엔지니어링의 실적 그리고 주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 그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생소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건설사가 주도하는 시장 아래 그 안에서 그 밸류체인 아래 설계회사는 그냥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매출액은 매년 5천억에서 5,700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2022년 예상치는 지금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 차트를 보시면은 뭔가 지금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네. 지금 쭉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지금 뭔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지금 그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서 지금 보자면은 두 번의 바닥을 거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3천억 원대에 불과한 시가총액에 거래량도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건설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네.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슈가 있는 어떤 개별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거를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건설 경기 침체된 상황인데 개별 종목 위주로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